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오늘 긴급방송입니다. 제가 오늘 사실 방송 예정이 없었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내일이 본회의죠, 여러분들. 그렇죠? 내일이 본회의면 법사위원장 후임으로 오늘 낙점이 돼야 됩니다. 근데 제가 방금까지 취재를 좀 했어요. 취재를 했는데 3시간 전에 언론에 박광온이라는 이름이 올라와요. 박광온이라는 이름이 뜬금없이 올라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만약에 정청래 의원에게 윤호중 원장이 법사위원장을 맡길 생각을 했다 그러면 연락이 갔겠죠. 그렇죠? 지금 굉장히 긴급한 거예요, 여러분들. 내일이 본회의인데 정청래 의원님이 원래는 순서가 우상호예요. 우상호, 이광재, 정청래예요. 원래는 우상호, 이광재, 정청래인데 우상호 안 한다 그러고 이광재 안 한다 그러고 정청래 의원은 분명히 자기는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자존심 상해 가면서까지 본인은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윤호중 원장한테 통로를 통해서 본인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윤호중 원내대표가 지금 정청래에게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원칙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당내 원칙도 깨가면서 본인들 유불리에 따라서 정청래가 안 된다. 조중동 발음이죠. 여기저기서 정청래, 막말 정청래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정청래가 법사위원장을 하면 사고를 칠 것이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청래가 법사위원장을 하면 법사위에서 사고가 나서 시끄러울 것이다. 그러면 대선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거 누구 프레임입니까? 조중동 프레임이에요. 정청래 의원님이 가장 정무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눈치도 없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이러면 안 되죠. 그럼 왜 조중동은 계속 정청래가 법사위원장 들어올까봐 가장 두려워할까? 그걸 봐야죠. 조중동 반대로 하는 게 가장 맞는 거죠. 조중동이 무서워하는 이유는 딴거 없습니다. 조중동이 아무리 법사위를 까도 정청래 흔들리지 않아요. 언론개혁이나 그런 법안들을 발의해갖고 법사위에서 통과되는 걸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민주당 안에서 조중동 기사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래서 조중동에게 칭찬받고 싶어하는 의원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는 수박이라고 부르죠. 조중동이 정청래를 경계하는 건딴거 아니에요. 정청래는 당원과 지지자들의 눈치를 보지 조중동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19대 때도 낙마한 거예요. 조중동과 싸우다가. 누구보다도 조중동과 치열하게 싸우고 끊임없이 조중동 언론개혁을 외쳤던 정청래입니다. 이런 정청래가 법사위원장 가는 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대선에서 사고 칠까봐 정청래를 안칠수 없다? 개소리죠. 정청래만큼만 하라고 하십시오. 문재인 대통령 당대표 시절에 가장 힘들 때 옆에서 주승용인과 같이 싸워준 게 정청래예요. 민주당은 인간적으로 정청래한테 이러면 안 됩니다. 김종인 같은 모질이가 들어와갖고 당 비대위원장 할때 이유 없이 정청래 컷오프 시켰어도 눈물을 흘리면서 받아줬어요. 그리고 탈당하지 않았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자기와 정치적인 신념이 같고 자기가 지향하는 가치가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당을 이루고 같이 정치를 하는 집단들이에요. 적어도 동지라고 생각하면 이러면 안 되죠. 당을 끝까지 지켰던 정청래가 도대체 무슨 그렇게 큰 잘못이 있다고? 응? 또 민주당에서 정청래를 버리려고 합니까? 정청래가 이런 법사위원장 본인 차례도 아닌데 본인이 법사위원장 하겠다고 지금 나서는 것도 아니잖아요. 너무나 당연히 정청래가 아니면 딴 사람에게는 줄수 있는 거를 유독 정청래만큼은 배제시키고 배척시키고 그게 민주당의 정신입니까?
이건 좀 아니잖아요. 정청래가 서울대를 안 나와서 정청래는 운동권 학생 중에서도 끼워주지도 않습니까? 주류가 아니라서 늘 정청래는 핍박받고 억울한 공천 탈락하고 그래도 남들 위해서 덕헌 유세단 만들어갖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지원 유세하고 그런 정청래가 과연 민주당에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응? 왜? 윤호중 위원장 같이 서울대 안 나와서? 이건 좀 아닌 거 아니에요? 어? 민주당은 이러면 안 되죠. 당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들에게 기회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정청래가 자기 순서도 아닌데 법사위원장 한다는 거 아니잖아요. 우상호, 이광재, 정청래 순인데 자기 앞선 순위에서 안 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윤호중 원장은 원내대표는 당연히 정청래 의원한테 물어봐야죠. 응? 무슨 국민과 소통을 하고 무슨 당원과 소통을 하는 정당 왜 조중동이 무섭습니까? 조중동이 해달라는 대로 해줘야지 국정 하반기에 본인이 원내대표 할 때 원내가 잘 리드가 돼요? 조중동한테 칭찬받고 싶어요? 이건 아니죠. 정청래만큼만 하십시오. 예? 정청래 같이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탈당 안 하고 끝까지 당 지키고 남 위해서 선거 운동하는 사람 적어도 그런 의리는 갖고 정치인들끼리 정치하십시오. 쪽팔린 줄 아십시오. 예? 난 윤호중 원장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실망했어. 어? 정청래가 사고를 친다고요? 정청래는 늘 민주당의 사고 난 거를 수습하고 다녔어요.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합시다. 늘 위기에 처하고 늘 코너에 몰릴 때 정청래가 총알받이 해주고 앞서 나가서 싸운 사람은 정청래예요. 전부 숨어있고 전부 나한테 화살 불똥 튀길까봐 전부 움츠려 있을 때 유일하게 본인이 앞에서 화살 총알 맞아가면서 조중동과 싸우고 저쪽 정당 국민의힘과 싸운 사람은 정청래예요. 도대체 정청래가 무슨 그렇게 미운 털이 박혔다고? 어? 왜 기회마저도 박탈하고 그게 민주당 정신이에요? 그래놓고 무슨 개혁을 합니까? 원칙도 지키지 않는 정당이 어떻게 개혁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여태까지 웬만하면 민주당 잘한다 미워도 민주당 싫어도 민주당 실망해도 민주당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실망이 아니잖아요. 공정과 정의에 어긋나잖아요. 기회를 박탈하잖아요. 경청대가 뭐가 그렇게 밉보였습니까? 왜 윤호중 원내대표가 당을 이끌기 위해서는 정청래가 법사위원장 가면 껄끄럽나요? 말을 안 들을까봐? 그게 정치인가? 추접스럽게 정치하지 맙시다. 응? 박광훈이 뭘 했다고? 응? 박광훈 차례예요 지금? 아니잖아요. 응? 정청래 의원 면전에다가 윤호중 위원장 무슨 짓을 했는지 아세요? 우상호 불러다가 우상호 할 겁니까? 우상호 아예 나는 안 해. 뜬금없이 응? 박완주 불러다가 법사위원장을 정청래는 본인 차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광재는 안 한다 그랬는데 정청래 면전 앞에서 박완주한테 물어보고 우상호한테 물어보고 정작 정청래는 면전 앞에서 물어도 안 보고 그렇게 정청래가 우습나? 어? 좀 아니지 않나? 응? 내가 진짜 이런 얘기까지 안 할라 그랬는데 정청래 의원이요 남 돕는 건 잘하지만 자기 머리 못 깎아요. 중이 자기 머리 못 깎듯이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심해요. 남 억울하는 거 당하면 대신 나가서 싸워주고 하는데 자기 일이라니까 조용히 하고 앉아 있잖아요. 진짜 법사위원장 정청래 안 시키면
진짜 이거 당원들이 전면전 펼칠 거예요. 어? 무슨 원내대표 물러나라고 투쟁이라도 할 겁니다. 그래놓고 무슨 개혁을 합니까? 원칙도 지키지 않고 또 끼리끼리 모여갖고 본인 마음에 드는 사람들 법사위원장 앉혀놓고 그게 민주당이에요? 어? 정청래 의원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보여요? 정청래가 국회에서는 인기 없을지 모르지만 의원들 사이에서는 인기 없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더불어민주당 지지하는 지지자들에게서는 가장 인기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윤호중보다 정청래가 더불어민주당을 사랑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앞에서는 정청래가 왜 인기가 좋냐? 그만큼 여태까지 지지자들과 동고동락하고 소통을 많이 해서 그래요. 당신네들은 윗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자기네들은 추세끼리를 바빠갖고 개파 만들고 그럴 때 정청래들은 지지자들과 소통하고 지지자들과 동고동락했어요. 그래서 지지자들이 정청래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저도 정청래의 지지자예요. 그러면 안 되죠. 상식이라는 게 있는 거죠. 원칙이라는 게 있는 거죠. 왜 유독 정청래 앞에서는 불합리한 그러지 않았었잖아요. 윤호중 위원장. 응? 적어도 정치가 의리가 있어야지 본인은 늘 탄탄대로 달릴 것 같아요? 윤호중 원장도 나중에 힘든 시절이 와요. 그때 당신을 지켜줄 사람들은 지지자인 거예요. 당원과 지지자들의 뜻을 역행하면서 본인의 정치 유불리에 따라서 순서인 너무나도 원칙적으로 해야 될 법사위원장마저도 딴 사람에게 넘겨준다는 것은 그건 본인 위기 때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정청래는 도와줄 거예요. 아무리 윤호중이 정청래에 대해서 지금 같은 개무시하고 이딴 식으로 대우해도요, 정청래는 윤호중 조중동안에서 공격받고 국민의힘에서 공격받으면요, 정청래는 도와줄 사람이에요. 제가 아는 정청래는 그래요. 왜? 같은 민주당이니까. 동지니까. 동지를 못 잡아먹어서 동지에게 돌아가는 기회도 박탈하고 본인만 잘났다고 생각하고 정청래가 법사위원장 되면 사고 칠 것이다. 무슨 근거로? 왜? 조중동이 절대 정청래는 법사위원장 시키면 안 된다니까 그 말에 순응하고 본인이 원내대표 할 때 윤호중 잘한다 잘한다 조중동에게 칭찬받고 싶나? 그게 진정 민주당의 정신인가? 민주당은 조중동과 싸우는 정치인들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개혁의 속도는 빨라지는 거예요. 조중동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민주당이 돼야만 진정 노무현 문재인 정신을 이어가는 정당이 되는 거예요. 조중동에 자기 좋은 기사 써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 이런 의원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개혁은 개풀 뜯어먹 소리가 되는 거예요. 조중동과 멀어지는 정당이 될수록 조중동과 각을 세우는 정당이 될수록 그게 민주당의 정신이 되는 거고 그게 바로 노무현 문재인의 정신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민주주의 앞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이에요. 언제까지 조중동 패관해치고 언론 개혁한다 그러면서 조중동 눈치 보는 민주당 때문에 개혁이 안 되는 거예요. 언론개혁? 민주당 180명이 똘똘 뭉쳐갖고 조중동 이따위로 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못할까? 아직도 조중동을 무서워하고 조중동에게 좋은 기사 써주기를 바라는 그런 수박들이 아직도 민주당에 존재하기 때문에 언론개혁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일보가 저렇게 기세 등등하게 민주당 까고 저런 마구잡이 오보를 내도 끄떡없이 버티고 있는 겁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당신도 정치하다가 어려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이 윤호중을 도와줄 거예요? 정청래는 도울 사람이에요. 이따위로 원내대표 하라고 정청래가 윤호중 밀어줬나? 인간이 그따위로 하면 안 되지. 배신을 하면 안 되지. 윤호중 박완주 붙었을 때 정청래가 누구 밀었는지를 생각해. 본인 선거에서는 정청래한테 손 벌리고 본인이 그 자리에 오르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하다고 정청래를 깎아내리면 그게 말이 되나? 어? 이건 아니잖아요. 뭔 놈에 이따위로 해놓고 개혁을 한다 그래요. 적어도 비가 내리면 같이 맞아주고 동지의 애를 지키는 게 그게
바로 그게 민주당의 정신이죠. 내가 원내대표 됐으니까 내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법사위원장 세운다? 이건 아니지. 이러면 안 되지. 이건 좀 아니지. 정청래가 아니라 그래도 딴 사람 차례라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정청래에서 제가 지금 난리치는 게 아니에요. 정청래가 아닌 제3자가 이번에 차례였는데 윤호중 원내대표가 이걸 전행한다 그러면 저는 그랬어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왜 조중동이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점점점 배척시키려고 하는지 윤호중 원내대표한테 묻고 싶어요. 그러지 맙시다. 지금 문자행동 하십시오. 저도 원칙을 지키는 민주당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민주당의 주인이에요. 왜 주인 말을 듣지 않는 국민들의 세비를 받는 의원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것 같으면 탈당해 갖고 무소속으로 있죠. 안 그래요? 그렇게 마음대로 당원과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거면 무소속으로 계셔야죠. 왜 정당에서 당원과 지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제발 원칙대로 해주세요. 원칙대로 하는 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왜 국민들한테 신뢰가 있는 줄 아세요? 원칙대로 하시니까 그래요. 진짜 이건 아닙니다. 박광원 의원도 그러시면 안 돼요. 정말 박광원 의원도 본인이 이낙연, 뭐 자칭 친문이라고 전해철 그쪽 라인에 있어도 본인한테 윤호중 원장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제안했으면 이번엔 정청래 차례입니다 라고 하면서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죠. 냅다 내가 하겠습니다. 그건 좀 아니죠. 도대체 정청래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민주당 가장 위기일 때 20대 국회에서 억울하게 김종인 같은 애들이 공천 탈락시켰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수긍하고 덕헌 유세당을 만들어갖고 남들은 다 정청래 탈당할 거라는 생각을 할 때 자기 사전에는 이용과 탈당은 없다 라고 하면서 남 선거운동을 해줬던 사람이에요. 적어도 고마운 줄 알아야죠. 정청래 같은 사람이 민주당에 진짜 반만 있어도 조중동한테 꿀리지 않습니다. 정청래만큼만 하십시오. 정청래만큼 민주당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본인 공천 탈락시킨다 그러면 몇 명이나 붙어 있을 거예요? 양심들이 있어야지, 양심들이. 응? 진짜 내일 원칙대로 법사위원장 정청래가 아닌 딴 사람이 지명을 하거나 그러면 윤호중 원내대표도 그만큼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원칙을 안 했잖아요. 당원과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잖아요. 본인이 비정상적인 원내를 운영한 거잖아요. 본인 책임져야죠. 국회의원들 중에서는 원내대표에게 뭐라고 할 사람들은 없겠죠.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본인이 책임져야죠. 본인이 한 행동이니까. 제가요 웬만하면 이렇게 긴급 이런 무슨 방송 그리고 국회의원 전화번호 이렇게 띄우지 않습니다. 내일 제가 이런 방송을 했다 그러면 조중동이 제일 좋아하거든요. 유튜브가 민주당에 쥐락펴락한다, 친문 강성 지지층 원내 사정도 개입해
조중동 지금 방송 보고 있을 거예요. 신나갖고 또 내일 기사를 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는 것은요, 원칙을 지키는 민주당이 되라는 거예요. 응? 제발 그러지 맙시다. 문자 행동은 강성 지지층들의 문자 폭탄이 아닙니다. 그만큼 민주당을 사랑하고 정이 있는 사람들이 보내는 일종의 메시지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문자 폭탄이니 일단 조중동 언어 쓰지 마세요. 당원과 지지자들의 의사표현이에요. 이게 어떻게 문자 폭탄입니까? 당비내는 당원이 본인들의 의사표현을 못합니까? 얼마나 절실하면 당비내는 당원들은 당연히 민주당에게 항의할 수 있는 거고 문자로서 본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응? 지긋지긋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조중동이 원하는 프레임대로 응? 정청래 막말로 뒤집어 씌우고 정청래가 도대체 무슨 막말을 했는데 어? 영남 꼰대당이지 그럼 영남 젊은당인가? 어? 영남 꼰대당이라는 걸 그게 무슨 막말입니까? 어? 그럼 영남 젊은당이야? 다 같이 같은 동료가 위기에 처하면 방어해줄 생각 안 하고 민주당 안에서 거리두기하고 멀리하고 패거리로 몰려다니고 진짜 그러지 맙시다 민주당. 저희는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저희 개국본 그리고 우리 민주당 권리당원 여러분들 그리고 지지자 여러분들은요, 저희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 여러분들 문자 행동은 정당한 당원들의 의사표현입니다. 당원 무서운 줄 아십시오. 당원 소중한 줄 아십시오. 지지자들 소중한 줄 알고 지지자들 소통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당원과 지지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원내대표가 되십시오. 제가 볼 때 지금 시작부터 꽝입니다. 네, 제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지켜보겠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 당신들이 가장 잘못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조국 탓할 게 아니라 조국 못 지켜서 선거 깨지는 줄 아십시오. 조중동이 그렇게 조국 못 잡아먹어서 난리 칠 때 내가 조국이라고 생각하고 배지 던질 생각하고 같이 싸워줬어봐. 조국이 저렇게 밀렸을 것 같아요? 검찰이 저렇게 오만방지하게 수사했을 것 같아요? 언론이 오만방지하게 저렇게 조국 가족을 난도질했을 것 같아요? 조국 때문에 선거를 망친 게 아니라 조국을 못 지켜서 지지자들이 투표에 투표장에 안 갔는 줄 아십시오. 정신들 차려요. 엉뚱한 데서도 원인 찾지 말고 소중한 걸 지킬 줄 아는 사람 정치인들이 돼야지. 있는 것도 못 지키는 정치인들이 무슨 표를 달라고 구걸을 합니까? 어? 조국 때문에 졌다? 말같이 조중동이 바라는 거죠. 조국. 본인들이 조국이라고 생각하면서 본인들이 싸웠어봐요. 뺏지다는 사람들이. 조국을 못 지켜서 이 지경이 됐는 줄 아십시오. 검찰에 끌려다니고. 내일 분명히 저는 행동으로 보여줄 겁니다. 내일 법사위원장 누가 다 있는지, 내일 본회의에 법사위원장 투표에 누가 올라가는지 분명히 지켜볼 겁니다.